네, 신규 확진자도 7,800명 뭐 넘어가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 또한 계속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기록하면서 일상 회복이 사실상 지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이거는 뭐 주식시장 문제거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렇죠. 큰 이슈라고 좀 네. 볼수 있겠고요. 뭐 40일 만에 이 위드 코로나가 좀 무너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는데, 우선 이제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급락을 나오는 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 부분도 많이 좀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이 관련했었던 뭐 기업들 그리고 업종들의 수혜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지는 건 맞다라고 볼수 있겠고,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들이 이제 슬림화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발표와 정부의 정책이 제일 민감하게 이 주가에 가장 작용한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우선 이 6명에 대한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을 10시까지 앞당기면서 관련했었던 대부분 제조업체들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쪽으로 간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많죠. 좀 대표적으로 뭐 진단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제지주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 재택근무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좀 관심이 좀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엇갈린 부분은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또 바뀌지 않거든요. 네. 최소한으로 봤을 때도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뭐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뭐 처음 이제 발생했다 할때 굉장히 조금 충격이 잠깐 있었는데 이내 또큰 우려할 정도 아니다 하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행 항공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오른 듯 했더니 또 그새 또 이제 많이 다시 또 조정세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코로나 치료제, 또 진단키트, 백신, 한동안은 좀 힘을 발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업종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상승폭이 큰게 바로 제약 업종이라고 좀 그렇죠. 볼수 네. 있겠고요. 역시 이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뭐 백신 뭐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수익 창출을 할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그렇죠. 좀볼수 네. 있겠고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오미크론 진단키트 개발에 지금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부분을 좀 완성을 한 상태라고 좀볼수 네.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그 액션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뭐 시젠 같은 이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한테는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선 지금 오미크론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그한 곳, 그두곳 정도가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하면서 이 선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최근 상승세가 이 시장의 선점에 대한 이 수혜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지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역시,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에 다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 거리두기로 인한 뭐 재택이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어떤 비대면 쪽이 활성화되면서 이 택배나 이런 종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제 재택근무입니다. 뭐 재택근무로 한다면 이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끝나는 이후에도
아마 이거에 대한 부분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코로나를 떠나서 업무 효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택근무에 대한 이 시장에서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관련된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전자기기 여러 가지 면에서의 수요는 관련 기업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뭐 수혜주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종목들 업종을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재택근무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고 진단키트 또 뭐 택배 포장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음식물도 아무래도 집에 또 시켜 먹어야 되니까 관련해서 뭐 골판지 그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는 그럼 어느 섹터를 우리가 좀 주목할까요? 우선 재택근무. 재택근무. 예, 네. 뭐 이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오미크론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제너럴 모터스, 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 사무실 말고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지금 그전부터 진행해 왔었고 오미크론이 발생하기 전에는 좀 이제 다시 한번 사무실 복귀에 대한 부분을 추진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미크론이 나와주면서 이 재택근무에 대한 그 복귀 시점은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연장을 한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과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출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인권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어떤 법적으로 제정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재택근무에 대한 그 어떤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IT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뭐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뭐 동영상 회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대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카메라 렌즈 그리고 뭐 CCTV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까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련 종목들 좀 흐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이 소프트캠프. 오늘 지금 거의 25%까지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는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서 보안 솔루션이나 영역 보안 솔루션 이런 재택근무 관련했을 때 이 보안에 대한 이 그 어떤 문서에 대한 보안 부분도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캠프가 대표적인 이 재택근무 관련주로 그 분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파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파수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나 역시 뭐 데이터 보안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관련 이 파수 같은 경우에도 10월 초부터 주가가 그 두 배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콘텐츠 중심에 대한 문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화되면서 이 파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 이 어떤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이 회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링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상 회의 시스템 그리고 이 저장 장치 그리고 인터넷 전화 또 클라우드 가상화 전화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나 중국 쪽에서 현재 법인을 설립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좀 진출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지금 알소포트라는 알소포트 예, 네. 기업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8.0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원격 제어 쪽에서의
분야로 이제 진출하면서 이 재택근무 관련주로 많이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소포트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아이소포트를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원격 지원이나 원격 제어 분야 쪽에서의 사업 역량을 좀 집중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이나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뭐 전면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어떤 보안 그리고 이 원격 제어와 같은 관련된 그런 기술 쪽으로 얘기했을 때 아이소포트가 관련주로서 항상 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111억 작년 대비 10% 오른 모습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은 33억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소폭 떨어졌지만 큰 변화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리모트 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쪽에서의 개발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수주와 매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코로나19 뭐 장기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역시 뭐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아시아 쪽에서의 점유 1위라는 그런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가 좀 선반영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성장주로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성장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아이소포트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나 AI 시장 쪽으로 진입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아이소포트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3, 40%를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아이소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때 물론 53%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런 소프트웨어의 기업이 50% 이상의 이런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부분은 뭐 흔치 않거든요. 네. 뭐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아이소포트의 어떤 이 재무적인 그런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는 13,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EPS를 한 428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배라고 한다면 PER을 30배로 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 4, 50배는 이런 그 PER을 주고 있기 네. 때문에 30배만 줬을 때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3,000원으로 측정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크게 그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과 봤을 때도 괴리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알서포트 앞서 그 분석해준 파수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도 보니까 좀 덜 오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 뭐 실적도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머선 1위군은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